사찰 칼럼 60번 여성성의 상징 가슴. 최근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가 인기가 있었다. 아마존이란 말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부족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마존은 군신 아레스와 님프 하모니아를 선조로 아는 부족으로 당시 그리스인에게 있어서는 미개척지인 카프카스, 스키타이, 트라키아 북방 등 흑해 연안에 살고 있었다. 아마존은 흑해 연안이나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또는 북아프리카에 실제 존재하던 모계부족을 그리스인이 과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마존의 어원은 활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때 오른쪽의 유방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라버렸다는 의미에서 에이, 부정, 마조스, 유방, 유방이 없음 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존 또는 아마조네스는 강한 여성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위치한 아마존 강도 강 유역의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부족이 있었다. 그런 전설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그 부족들은 여자처럼 머리카락을 길러서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도 한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부족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마존 강이란 이름은 1542년 스페인의 군인 오렐라냐가 이 강에 대한 본격적인 탐험에 나서면서 도중에 만난 인디언 여전사들을 부른 데서 비롯된다. 그는 이 지역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감한 여자 전사들의 나라로 여기고 이 지방을 아마조니아라고 불렀다. 아마존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으로 다른 7개의 강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물이 흐른다. 아마존의 여전사들은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을 잘라버려서 남자와 같이 호전적인 전쟁을 치렀던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란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여성의 대표적 암인 유방암 수술 후 절제된 가슴을 재건 수술까지라도 해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것이 여성의 마음일 것이다. 이는 유방이 여성의 성과 모성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노출이 쉽지 않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많이 하는 부위 중 하나가 여성의 가슴이다. 가슴은 크고 풍만하게 모성도 뜻하며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방은 지방 조직이 있고 살이 찌기 쉬우므로 튼살이 생기기 쉽다.